뭔 소리야? 리프레이스먼트 45불? 뭔데? 아! 아! 엘라포스! 와, 97? 이야, 대형 엘라포스! 와, 멋지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지금 종이 박스와 씨름하고 있는 씨름 선수 종이 박스와 씨름하고 있는 씨름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거. 오늘도 역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종이 박스 그리고 뽁뽁이 검은 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딜러가 있죠.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맹클루 딜러와 또 박스를 보냈습니다. 와, 이 다섯 번째인가 바로 한 3, 4일 안에 다섯 개의 박스를 보냈습니다. 자, 역시나 세 개의 박스가 수입되었습니다. 세 개의 박스가. 자, 세 개의 박스 좋은 곤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하, 자, 첫 번째 박스. 잠깐. 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겉에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요즘은요. 자. 네. 아! 이럴 수가 육기온이 아니라 G자죠. 이게 기대온이라고 하는 바로 스마트 렌치스 60mm짜리가 200마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그런지. 아, 짜증나네. 셀 수가 있나? 아 짜증나네. 아,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그 돌기로 뭘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크기에 상관없이 다 나옵니까? 그게 크기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스마트 렌시스가 더 크긴 한데. 아, 스마트 렌시스 좀 크다.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한 지금까지 한 두 마리.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르키니. 아, 로르키니? 네. 로르키니는 술라이시에 나오는 게 로르키니잖아요. 네. 술라이시는 원명아죠. 아, 로르키니 원명아죠는 술라이시고 여기 스마트 렌시스 스마트라는 또 다른가 보죠? 아정이. 아, 그게 좀 귀하다. 오, 롤키니 스마트레에 살고 있는 아종을.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찾아내면은 네, 대박이. 아, 대박입니까? 네. 어쨌든 지금 스마트라에서 기대온 60mm가 200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기대온이 아니구나. 스마트렌치스가. 하지만 뭐 그냥 뭐 표본 교실용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필요하시면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자꾸 지금 뒤적거리면서 그 롤키니를 찾고 있는 희수님. 나왔습니다. 하하, 그렇게 쉽게 나왔으면은 뭐, 예. 자,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진짜 이거 우리 물리병 안 나오게 생겼는데. 기대온 60mm가 70, 50mm가 150마리. 이야, 이거 뭐 50mm는 뭐야 이거 대체. 아이고. 여기도 또 다른 한 종이 섞여 있을까 궁금한데. 또 다른 한 종은 뭡니까? 롤키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백허리라고 해가지고. 백허리? 또, 네. 백허리? 백허리. 어, 이 애장수에도 백허리라는 게 있나 보죠? 네. 그게 원래 스마트라 겁니까? 스마트라랑 말레이시아에서 나옵니다. 아하, 아, 그건 좀더 귀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롤키니보다 귀한 느낌인 것 느낌이? 같아요. 느낌이? 어, 근데. 그거는 또 뭐 동종하는 뭐 그게 있습니까? 아닙니까? 뭐 있습니까? 좀 다릅니다. 아, 생긴 게 달라요? 네, 좀 다릅니다. 아, 있어야지 비교를 해보지. 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본 적이 없.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존재는 알고 있으니까. 아니, 존재를 알고 있을 때도 뭘 알아야지 동종을 하든지 뭐. 아니, 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것 중에서 실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 다른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사진으로는 아,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확실히 또 차이가 납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또 보니까. 뭐 어떻게. 걔도 돌기가 없고요, 일단. 아하. 이야, 어렵다. 일단 어렵다. 하지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역시 그거는 약간 크기가 작은 건가 보죠? 네, 이거보다 쪽 이런 사이즈에서 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50mm 정도에서 네. 그 이하에서. 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왔으면. 나오면은 좀 어떻게 좀 비교하는 그런 동영상도 좀 찍고 하게요. 아하. 그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 마지막 박스도 역시 기대온입니까?
아이, 저, 아니, 근데 뭐, 아, 정말 스트레스네. 저 좋은 곤충을 좀 보내야지. 매일 이런 것만 보내놓고 뭐 돈을 달라고 매일 그래. 이것도 역시네. 이것도 역시네. 아이고, 아이고, 카이아스? 카이아스, 이거 뭐, 응? 왜, 카이아스, 왜 뭐, 카이아스? 열어보십시오. 뭐, 카이아스, 그 뭐고. 아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써놨어, 뭐를. 뭐라고 써놓습니까, 이게? 응? 플리즈멘트. 뭐야? 엘라프스가 산 말이? 이게 97. 이게 뭐지? 플리즈멘트. 아, 이게 전번에 그 우리가 온것 중에서 한 45불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안온적 있잖아요. 예? 그거 메꾸려고 보내준 네? 건가? 근데 프리즈? 아니, 플리즈. 프리즈라고 안쓴것 같은데, 아, 리프, 리플레이스먼트. 아, 리플레이스먼트가 뭡니까? 영어로? 대체제. 아, 딱 맞네요. 대체제. 그 45불 대체로 이거 한 마리를 보낸 거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죠? 97이면은 뭐, 좋은 어유, 아주 사이즈인데? 훌륭합니다. 감사히 받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재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뭐야, 플라스틱 검증 해가지고, 제대로 왔는지 또 해야죠. 또안 왔으면 또 예, 대체해 달라고 또 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뭡니까,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요번에 제가 스마트라 갔다 왔잖아요. 이거 원 그렇죠. 없이 보고 왔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던데. 무지막지하게 불이 날라오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잡지도 않아요? 진짜 별로 안 잡더라고. 별로 안 그래도 잡는. 90이 넘어야 잡기는 잡는데 별로 잡긴 안 잡죠. 왜냐하면 잡는다. 지금 잡아서 보냈으니까 당연히 잡죠. 이거 얼마든 아직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또 애들이. 근데 이거보다는 큰 걸로 선호하죠. 예, 아무래도 오케이. 이거 한 마리 잡느니 큰거한 마리 잡으면 이거 한 다섯 마리 대체가 되니까는 어쨌든 이거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죠. 바로 갈코소마 거카서스 키론 잔센시가 또 아이고 80mm가 또 72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 크기에 거카서스 잔센시가 필요하신 분은 11,000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즘 이 곤충표본 언박싱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곤충표본 언박싱은 항상 궁금하고 뭐가 나올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높습니다. 자, 오늘 곤충표본 언박싱은 바로 키론과 기대온 그리고 대체품인 엘라포스였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아, 엘라포스 요번에 잡으러 갔다 못 잡았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억울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